자, 경기 이 어유 그림이 이건 앞에 거보다 더 복잡한데요. 이건 뭐죠? 아, 이거는 실질적으로 경기 순환, 그다음에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얘기를 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과 좀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아까 전에는 뭐한 번,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건 두 사이클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장세 같은 경우는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거죠. 아, 금융 장세. 그렇죠. 네. 금리가 인하가 되게 되면서 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싼 가격에 뭔가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장세로서 뭐 시설 투자라든가 아니면 어떤 투자 활동을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구간. 그렇죠. 네. 그러면 기업들이 시설 투자를 하고 돈을 벌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네. 소비가.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실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고요. 네. 그때 위에 보게 되면 이제 금융 상승기라고 있어요. 네네. 금융 상승기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금융 장세부터 실적 장세까지 한 사이클을 금융 장세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금융 장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실적 장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풀리게 되고 버블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조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금리가 올리는 걸 역금융 장세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금융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비용 처리가 많이 되는 거죠. 네. 많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실적이 떨어지면 또 어느 정도 거품이 다 빠지고 정부에서는 아 경기를 다시 한번 살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금리를 다운을 시키는 거죠. 네네. 인하를 해버리는 거죠. 그게 다시 금융 장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이클이 계속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전에 얘기한 거를 조금 더 주식 혹은 기업들의 목표로 좀 맞췄다. 아까 전에는 경제 전체적인 상황을 시스템과 하나 그 경기 사이클과 맞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식과 경기를 사이클을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이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금융 장세, 실적 장세, 역금융 장세, 역실적 장세라고 해갖고 이제 일본의 이제 주식 투자의 달인 우라카미 구미호의 뭐 금융의 4개에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4개죠. 또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 현실에서는 요게 이제 잘 안 맞죠. 왜냐하면 금리를 계속 내리는데 왜 금리를 내려갈 때까지 뭐냐면 금융 장세가 나타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금리가 내리는 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금리가 내려도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안 하죠. 그건 뭐냐면은 그만큼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이제 그 2008년도 이 모든 문제, 2000년도, 2010년도 이후에 그 시장에 대한 모든 문제는 뭐냐면 과거 2008년도에 대한 설비 투자에 대한 중국의 설비 투자가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면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를 통해서 미국이 엄청난 소비를 하는 기준에 이 공급에 대한 쪽을 맞춰놨는데 그 공급에 대한 쪽이 해소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금리를 내놔도 기업들은 설비 투자를 하지 않는 겁니다.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되고 있는 거고 금리를 첫 번째 올리는 구간, 그러니까 실적 장세가 나타나기 전에 첫 번째 금리는 여기서 실적 장세에서부터 금리는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우리 학생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역금융 장세에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적 장세로 들어가기 전부터 금리는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계속 왜냐하면 금리를 올려도 될 만큼 기업들이 생산 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다는 얘기고 충분히 감당 가능하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올려 나간다는 얘기죠. 근데 금리를 계속 올려 나가는데 금리를 올리는 첫 번째 구간에서 시장은 조정을 크게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때 이제 금융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 초입 구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오히려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다가 이게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는 순간 이게 역금융 장세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다 이제 금리를 그러면은 주가도 빠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 이제 금리를 계속 낮춥니다. 금리를 낮추는 구간에는 계속해서 뭐가 됩니까?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네네. 그 다음에 제가 편하게 네네. 정리를 해놨죠. 네. 자 금융 장세에서는요 금리가 떨어집니다. 네. 당연히 실적이 떨어지고요. 네.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해요. 네네. 기대감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중간 반락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한번 쉬어주는 네네.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금리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도 똑같아요. 주가도 역시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실적 장세가 일어나게 되면 금리가 돈을 벌기 시작을 하니까 버블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것 때문에 서서히 올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실적은 여전히 아직까지는 괜찮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 주가도 역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역금융 장세, 금리를 많이 올린 거죠. 실적은 여전히 나오나 주가는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투자 활동이 적어질 거야라고 네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요. 주가가 떨어지는데 한 번에 떨어지는 경우는 많이 없거든요. 한번 쉬어주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금리가 다시 한번 동일하게 되고 그다음에 실적도 역시 크게 오르지 않고 떨어지는 모습. 마지막으로 주가도 역시 굳이 뭐 실적이 나오지 않는데 주가도 안 올라가겠죠. 그러다가 역 실적 장세에서는 금리를 다시 다운을 시키는 거죠. 근데 금리를 다운을 시키는데 그 다음에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는 동안은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네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주가도 역시 큰 폭의 흐름을 보이지 않고 다시 한번 밀려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계속 하나의 사이클로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금융장세의 어떤 흐름, 뭐 여기에서 한 사이클로 상승기다, 네네. 호황기다, 불황기다 그렇게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거든요. 네네.